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과 노후장 전략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자 일단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런데 또 첩첩산중입니다. 오늘 밤에는 CPI 또 발표를 잘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? 네, 말씀해 주신 대로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는데요.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약간 강박권에서 관망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금통위에서 예상대로 빅스텝을 좀 단행을 했었고 이제 FOMC에서 어떻게 흐름들이 나올지 여부들을 좀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제 CPI 지수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전망치는 저번 달보다도 좀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해당 부분에 따라서 향후 FOMC에 대한 이런 흐름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이번에 FOMC의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게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 이상으로 이제 절차를 밟게 되면 한미 금리 차가 확대가 되는 기조가 이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. 그럼 그에 따른 또 이제 외환시장에 대한 수급 이탈이 나올 수가 있고요. 지금 환율 자체가 굉장히 좀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환차선에 따른 외국인 수급 이탈이 얼마나 더 지속이 되는지에 따라서 지수의 이런 상승 탄력 여부가 결정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보는 그런 오전장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진단키트나 이제 자동차 등 일부 섹터가 강세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고 여전히 좀 수급 쏠림 섹터들이 강한 시세를 분출해주는 그런 오전장이었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계속해서 환율이 1,300원 이상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의 수급의 변동성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그럼 오늘 오후장은 어떤 전략으로 시장 대응해보면 좋을까요? 사실 이제 매크로 지수에 대한 부담감이 좀 크기 때문에 사실 단기 트레이딩으로밖에 접근을 하지 못한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. 주요 매크로 지수들은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고 코로나19 관련된 순환매 흐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종목군들은 좀 차익 실현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시간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과거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됐을 때 순환매가 돌았던 종목군들이 조금씩 다시 상승하는 그런 기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순환매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오후장에 사서 다음날 장 초반에 좀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하기 때문에 종가 매수 하시려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이렇게 시세나 이제 수급의 영향이 좀 긍정적인 쪽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의 좀 시세가 또 분출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엔터라든지 컨텐츠 쪽 엔터는 좀 최근에 좀 눌렸기 때문에 그 눌림목 매수가 충분히 좀 유효한 상황이고 컨텐츠 같은 경우는 뭐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런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히트작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심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리 인상기에 은행주들이 좀 많이 무너지고 있는데 손해보험 섹터는 상대적으로 이런 실적적인 부분에서 그래도 좀 유의미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쪽으로 좀 노려보신다라고 한다면 손해보험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